안녕하세요. 6시 내 고향입니다. 네. 요즘 홍시와 곶감의 딱 중간인 반건시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에서 4년간의 연구 끝에 사흘이면 아주 고품질의 반건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를 개발해냈다고 합니다. 아, 반건시 이름만 들어도 침이 막 고이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은 반건시를 만들 때 온도나 습도 조절이 좀 까다로워서 전체 감 생산량의 10%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기계를 이용하면 1년 내내 맛도 좋은 반건시를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잘 활용을 해서 농촌 소득 증대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 소식이네요. 네. 자, 김장할 때는요, 또 요거를 잘 골라서 넣어야 김장 맛을 아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렇죠. 궁금한데요. 요거를 광주에서 알려주십니다. 송유연 리포터. 네.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채소가 있는데요. 고운 빛깔과 달달한 맛을 자랑하는 이것을 찾아 전남 해남으로 떠나보시죠. 네. 아름다운 자태. 꽉 찬 속, 아삭아삭한 맛까지. 겨울 채소의 명품 해남 배추를 소개합니다. 땅끝마을 해남, 오늘의 주인공 배추를 찾아 나섰는데요. 김장에는 배추가 주인공이죠. 온통 푸릇푸릇한 빛으로 물든 이곳은 마을 전체가 배추 농사를 짓는 해남 허엄면입니다. 겨울 문턱에 들어선 지금 올해 첫 배추 수확에 나선 마을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와, 꽃피는 것처럼 아름답네요. 배추밭이. 와, 여기에 다들 모여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와, 오, 정말 배추 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배추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첫 수확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마음도 풍성한 것 같고요. 올해 해남 배추 작황이 어때요? 그래도 바람 태풍은 맞았어도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아도 그래도 해남 배추가 좋아요. 단단하고 맛있고 달고. 해남 배추 그 속을 공개합니다. 쪽쪽해지네. 와, 그야말로 황금빛. 물기가 진짜 적당히 있는 게 잘 자랐나 봐요. 한번 맛 좀 보실래요? 이게 노랗고 엄청 속도 달고 단단한 배추예요. 와, 황금빛 배추 맛이 어떤지? 색도 선명하고요. 맛있죠? 집일수록 달아요, 달아! 와! 고습고요, 아니, 비료에다가 뭐 설탕을 넣어서 주시나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해남 배추는 천정리에서 자란 배추라 더 달아요. 아. 이건 진짜 다르거든. 청정 자연에서 자란 해남 배추. 저도 일손을 거들어 보았는데요. 배추가 어찌나 크고 알찬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야, 정말 해남 배추 크기부터가 압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배추 수확을 하는 마을 분들 중에서도요. 해남 배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배추 수확하셔서 또 김치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럼 누굴 위한 김치예요, 그다? 예. 누굴 위한 김치? 우리 남편 많이 줬어요. 김치만 밥 잘 먹었어요. 김치 없어요. 밥 안 먹었어요. 아, 김치 없으면은 예. 식사를 안 하셔요? 예, 예. 전국 배추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전남 해남. 건강한 황토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 배추는 친환경 농법인 스테비아 농법을 도입해 더 아삭하고 품질 좋은 배추가 생산됩니다. 해풍을 받으면 해풍을 더 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해풍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이 배추가 이렇게 당도도 높고 김치를 담아 먹으면 당도도 높고 아삭아삭하니 그렇게 맛이 좋고 그런 게 해남 배추를 유명 나지라 어디 가든지. 해남에서는요 꽃이 한들한들한 게 아니라 지금 배춧잎이 해풍에 한들한들해요. 맛있어지려고. 그러죠.